아, 그렇지. 뭐? 일단 알았어. 아니, 점심 약속 있다더니 여기야? 그러게, 반가워 죽겠네. 누구랑 약속이야? 합석할 수 있는 자리면. 싫어. 나 데이트거든. 뭐? 그리고 오빠의 당신까지 밥 먹다 체할 일 있어?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것만도 괴로운데. 목소리 낮춰. 대화를 끝내면 되지. 오빠랑 둘이서 맛있게 먹어, 점심. 혜빈이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. 이제 전화 받네? 미안. 전화했었니? 여러 번 했었어. 네 디카술이 다 됐다 그래서 내가 찾아다녔었거든. 맞다. 디카 망가졌었지. 뭐야? 이거 망가졌다고 울기까지 했었으면서 잊고 있었어? 실은 있잖아, 정이만. 나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났다. 똑같이 생긴 사람? 식사하지. 합석할 수 있는 자리면. 싫어. 나 데이트거든. 네. 애인 할래요? 똑같이 생긴 사람?